Did it feel long?자, 뻥을 더 붙여 볼 만큼 위로 조금만 네, 합시다. 머리 한번 들고요. 요거 조금 뺄게요. 네. 살짝 더 올라오시고 머리 한번 더 들어주세요. 내릴게요. 태우 씨 지금도 좀 아플 거 진짜 실제처럼 할 거거든요. 너무 아파 많이 주세요. 목에 힘 빼시고 조금 더 돌릴 거예요. 너무 아파서 못 참겠으면 왼쪽 주먹 한 번만 쳐주세요. 알겠죠? 네. 입으로 내쉬면서 후 다시 코 좀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후 천천히 넣어볼게요. 아프죠? 네. 조금만 들게요. 내쉬고 저한테 편하게 되세요. 그리고 손으로 누르는 데는 조금 아플 거예요. 최대한 가깝게 해드릴게요. 목에 힘 빼보세요. 이거 기울게요. 그대로 있어요. 자, 힘 빼시고 완전 좌지게 목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. 목만 끌고 있어요. 오른손 새굴 위에 올려놓을래요?
이렇게 외회전시키면서 조금만 놓을게요. 힘 살짝 빼시고 살짝 회전시킬게요. 오른손잡이에요? 왼손잡이에요? 오른손잡이에요. 그 치어리더링 하실 때 춤출 때 어디가 제일 불편하고 아파요? 이쪽 팔을 많이 있어요. 많이 있어요? 네. 어깨가 가끔 아파요. 어깨가 가끔 아파요? 그 어깨 아픔은 어디쯤이 아픈데요? 위치가? 이렇게 전이 여기 아 뼈? 뼈? 네. 약간 아프죠. 견갑골 쪽이 아프시고. 조금 막 소리도 나요. 소리도 나요? 좌우측 둘 다는 못할 것 같고 우측 위주로 좀 많이 해드릴게요. 11번 넣습니다. 저번에 한번 했었죠. 사각근 쪽 조금만 문지를게요, 손으로.
세빈 씨 잠깐 일어나서 목 조금만 풀고 있으세요. 알겠어요? 네. 다리 옆쪽으로 빼고 천천히 머리 정리 좀 하시고. 목 좀 돌리고 있어요. 목 조금 풀어주시고 어깨에 들어갈 건데 어깨 조금 회전시켜주세요. 오른쪽 머리카락을 뒤로 최대한 빼주셔야 돼요. 뒤피거든요. 됐습니다. 그리고 뒤로 상체 뒤로 조금만 더요. 상체 스탑 됐어요. 무릎 살짝 뒤로 더 빼고 뒤로 됐어요. 네. 어깨 완전 내려놓고 좀 앉아주세요. 네. 너무 아프면 안 해요, 세빈 씨. 힘 더 빼야 돼요. 네. 세빈 씨가 보면 치료할 때 보면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네. 이렇게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쉬고 있을 때도 좀 다음날 막 뻐근하고 아플 수 있거든요. 몸의 긴장도가 높아서 그래요. 몸에 힘을 빼는 방법은 몰라서. 편안하게 힘도 빼고 조금 더 힘 들어갑니다. 힘 빼주세요. 힘 빼요. 힘 더 빼줘야 돼. 숨 한번 들이마셔보세요. 입으로 내쉬면서 호흡 3초 하나 둘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호흡 어깨 힘 쭉 빼주세요. 둘 셋 숨 들이마시고 마지막 내쉬면서 만세 힘 빼주세요. 어깨 3초 하나 됐습니다. 잠시 여기서 살짝 변형 한 번만 시킬게요. 왼쪽 골반을 뒤로 돌려주세요. 왼쪽 골반을 뒤로 맞아요. 숨을 마시고 왼쪽 어깨를 뒤로 조금 더 입으로 내쉬면서 조금 더 뻐근합니다. 3초 하나 둘 셋 내리마시고 입으로 내쉴게요. 누를 거예요. 다섯 번. 하나, 둘, 셋, 넷, 3초. 하나, 둘, 셋. 됐습니다. 한번 담아주세요. 이렇게 살짝 세워서 제가 누를 테니까 버텨봐요. 버티세요. 3초. 하나, 둘, 힘 뺄게요. 이렇게. 한번
그죠? 요거 하부 쪽이 아파요. 하부 쪽이 아파요. 여기가 아파요. 여기가 아파요? 네. 지금 여기? 네? 너무 아파요? 살짝만 약하게 10초만 누르고 안 할게요. 네, 세민씨 일어나서 다리 다시 쭉 빼고 어깨를 조금 회전시켜주세요. 천천히 머리 정리 좀 하시고요. 목이랑 어깨 많이 회전시켜주세요. 다리에 힘 최대한 빼시고 허리에도 힘 최대한 빼주세요. 편안하게 있으세요.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. 힘 빼주세요. 됐어요. 다리 내려놓으세요. 네. 척추 길이끈 한번 누를 거거든요. 조금 묵직한 느낌 듭니다. 너무 아프면 말해요, 그냥 알겠죠? 셋이 양손 내려보세요. 네. 땅에 조금 닿아서 잡아주세요. 씨는 그 다리 골반 비대칭이 좀 심하거든요. 저번에 말했듯이. 네. 그래서 치료를 나중에 허리에 너무 아프고 한번 받으세요. 알겠죠? 네.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찌를게요. 위에서 아래로 꾹 누릅니다. 옆구리 찌를 거예요. 자, 위에서 아래로 꾹. 다시 옆구리 마지막이에요. 자, 위에서 아래로 꾹. 자, 숨 들이마실게요. 입으로 내쉬면서 꾹. 마실게요. 입으로 내쉴게요. 후.
살짝 엉덩이 힘 조금만 더 주세요. 네, 여기 있어요. 자, 다리 힘들어요. 숨하고 내려가주세요. 입을 내쉬면서 호흡하고 다시 숨 내려마시고 한 번만 더 할게요. 입으로 내쉬면서 후 3초 하나 둘 셋 됐어요. 다리 내려놓으시고 호흡 한번 합시다. 세민씨 잠깐 일어나서 대리 대고 오른쪽 저기 옆으로 놓으세요. 거기 마무리 할게요. 오른쪽 무릎 살짝 구부려 볼래요? 잠시 오른쪽 무릎 됐어요.
반대쪽 그 이상근이라고 하는 부위 한 번만 더 누르고 마무리 할게요. 진짜 반대쪽으로 한번 눌러주세요. 진짜 마지막, 진짜 마지막.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. 뒤로 조금만 더 볼게요. 네, 이렇게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최대한 가슴 쪽으로 쭉 됐어요. 좀 눌게요, 이렇게. 이거 열 번만 누릅시다. 천천히 일어납시다. 이쪽에 다리 빼고 일어나세요. 먼저 카메라 잡고 보시고 골반 조금 풀고 마무리합시다. 이렇게 허벅지 올리고 골반 조금 돌려주시고 반대쪽으로도 좀 돌려주시고 제자리로 조금 해주시고요. 네, 섹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. 네.